슬기로운 탁구생활 11편 리그전의 큰 세계에 도전. 대회에서 동호회의 많은 회원들이 승급을 하였고 나는 승급을 못하고 나니 핸디의 여유로움이 나의 열탁을 방해하는 듯 했다. 하루아침에 핸디가 생기고 없어짐으로 인해 싱거운 상대가 생긴 것이다. 언젠가 명철이 형이 리그전에 대해 얘기한 것이 떠올랐다. 그래, 리그전을 한번 나가봐야겠다. 가입한 밴드를 서핑해서 회사 근처에 매주 리그전을 하는 탁구장을 찾아서 확인을 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리그전 참가하려면 예약을 해야 하나요? 네,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조 편성을 해놓겠습니다. 어느 중 몇 부신가요? 저는 부천 5부입니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한정호입니다. 이번 주에 7시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금요일에 가겠습니다. 숙기 없는 내가 사고를 쳤다. 아는이 한 명 없는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기로 한 것이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에 탁구 유니폼, 장비, 신발까지 챙겼다. 탁구는 왜? 와이프가 회사 가면서 탁구 장비를 챙기는 나를 보고 의아해하며 묻는다. 오늘은 회사 옆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치려고. 한 것도 부족해서 두 곳을 다닌다고? 아니, 여긴 금요일에만 갈 거야. 우리 탁구장에 많은 회원들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과 쳐보려고. 누구랑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거고. 가면 리그전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치는 거야? 탁구는 상대적인 운동이라 많은 사람이 스타일을 겪어봐야 실력이 있는데. 그러다 가족 버리고 전국 유람하겠네. 어차피 탁구장 가는 거 회사 앞으로 가는 거야. 걱정 마. 일찍 갔다 올게. 퇴근 시간이 되고 회사 옆 엣지 탁구장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며 들어가니 생각과는 다르게 좀 작은 탁구장이었다. 탁구장 규모와는 다르게 리그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10여 명이 넘었다. 한정호 씨, 어서 오세요. 관장님이 반겨주셨다. 한정호 씨, A조로 6부로 경기하시면 됩니다. 네, 대답을 하였지만 난 5부라고 말씀드렸는데 6부로 하시라고 하여 핸디를 생각하며 속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 총 16명이 8명씩 AB조로 나누어 풀리그 후 상위부, 하위부로 나누어 토너먼트를 하는 방식이었다. 드디어 첫 외부 리그전 참석. 과연 나의 성적은 어떨까? 기대 반, 걱정 반. 기대가 아닌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다. 조그만 탁구장의 상위권이었던 나다. 5부도 아닌 6부로 나가 조 리그전 결과 1승 6패. 여러 탁구장에서 탁구 열정으로 모인 사람들과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건 욕심이었나 보다. 역시 우물한 개구리였어. 김희진 누님과 한두 번 쳐본 핀플러버와는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두 명의 핀플러버와는 물론 남녀를 불문하고 이길 상대가 없었다. 다행히도 완전 초보 여성분에게 1승을 한 것으로 체면을 세웠다. 하위부 토너먼트 B조 6위와의 대결 역시 패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네, 시간 날 때마다 오겠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탈락자들은 발길을 집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도 그중 한 명이 되어 어색하고 창피해서 급히 인사를 하고 나왔다. 탁구라는 운동 참 어렵구나. 핀플러버는 부정러버 아니야? 국제탁구협회에 청원이라도 넣어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왜 이리 늦었어? 회사 앞 탁구장에 갔다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겼어? 아니, 1승 7패했어. 탁구장에 적수가 없다고 잘난 척 하더니 때려쳐라. 와이프가 속을 뒤집어 놓는다. 우리 탁구장은 몇 명 없잖아. 거기서 상위권이란 얘기였지. 이제 탁구라는 드넓은 세상을 알게 되었고 첫발을 디딘 거지. 마치 릴 암스트롱이 달에 첫발을 내딛듯이 나의 탁구 인생의 위대한 첫발.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냐? 이제 안 가겠네. 오늘은 처음 가는 곳이라 분위기도 어색했고, 매주 가서 우승하고 다른 탁구장으로 또 옮겨야지. 다음에도 지면 가지 마라. 와이프는 늦게까지 탁구를 치고 오는 것이 불만인 듯 까칠하게 얘기를 한다. 와이프를 봐서라도 꼭 이겨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잠을 청하지만 잠이 쉽게 오질 않는다. 전지적 구독 시점, 팬플 러버를 부정 러버로 해야 하는가에 투표를 하신다면, 12편 탁구는 계단을 오르는 것, 4월 29일 금요일 18시에 찾아옵니다. 네? 지역마다가 부스가 달라요?